맞습니다. 두 분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김탁환 소설가님과 박주은 시인님 모셨는데요. 두 분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소설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탁환입니다. 예, 저는 시를 쓰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또 어떠한 조합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어떠한 존재에 대한 본질을 함께 해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설가와 시인에게 존재의 양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정말 글인데요.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와 함께 이 두 분의 실제 쓰신 글과 또 시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또 직접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탁환 소설가님부터 이제 저희 낭독 회를 또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김탁환님부터 존재의 이유에 관련된 구절을 한번 골라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한번 같이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란 무엇인가? 세상과 만나는 문이다. 아무리 타국의 언어에 능통해도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처음에는 그것을 단지 감각이라고 여겼다. 사람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언어에 대하여 다른 느낌을 표현할 길이 막막했다. 가장 편한 길은 감각의 차이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25살의 빅토르 콜랭은 평생 동양에 머물 계획을 품고 있었다. 아버지 자크 콜랭이 지옥사전에서 펼쳐 보인 것처럼 동양인들의 이성적인 언행뿐만 아니라 비이성적인 몽상까지 알고 싶어 했다.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싶어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똑같이 느낄 필요가 있었다. 감각이야 그건. 이라고 말할 때 숨어있는 자포자기의 마음을 접고 그 감각의 정체를 노려보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빅토르 콜랭은 자신만의 결론을 얻었다. 그건 물론 감각이지만 감각 역시 배워 익히는 것이라고. 배워 익히는 방법을 알면 누구나 동양인처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환절기를 지나며 나는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아프지 않으려 하지 말고 일을 접어두고 병원에 가지 말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지 말고 구깃구깃한 약봉지를 뜯어 입에 털어넣지 말고 밀린 걱정들을 떠올려가며 더 아팠어야 했는데 알아누워 전기요를 세게 틀고 지난 2년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땀을 흘리며 밖에서 오는 추위와 안에서 퍼지는 신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어야 했는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당신과 닿지 못하는 악몽을 꾸고 땀에 젖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길고 질긴 밤을 보냈어야 했는데 새로 맞은 아침 힘겹게 들어오는 창의 빛을 보며 조금 나아진 것 같은 몸 이곳저곳을 만져보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을 맞았어야 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몇 번이고 되뇌였어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낭독해주신 두 분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정말 수많은 문장과 수많은 글들을 쓰셨을 텐데 저희가 존재의 이유와 관련된 글을 뽑아달라는 말씀에 이 부분을 좀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떠한 관점에서 이 맥락을 좀 뽑아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설가님 어떠세요? 네. 우선은 이제 이 제가 낭독한 부분은 제가 쓴 리심이라고 하는 네,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썼던 그 장편 소설의 일부분이고요. 이건 이제 리심이라고 하는 그 조선의 무의가 빅토르 콜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 남자랑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남자를 따라서 일본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은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이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면, 특히 이제 이성이 마음에 들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뭐 저는 그랬는데 안 그러신가 보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읽고 있는 책들을 보는 겁니다. 책장을. 네. 그래서 이 제가 읽은 이 대목 앞부분이 이제 리심이 가가지고 이제 빅토르 콜랭의 그 책장을 서재를 이렇게 쭉 봤는데 리심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 프랑스 남자니까 프랑스 책들이 가득 꽂혀 있을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동양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겁니다. 조선이나 중국이나 일본의 책들이. 그래서 이제 리심이 생각하는 거죠. 아, 이 남자는 왜 이렇게 동양에 대한 책들이 많을까? 그걸 그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그걸 빅토르 콜랭의 관점에서 네, 이 프랑스에서 태어난 이 프랑스 그 유럽의 남자가 동양을 알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었는가?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동양은 알 수 없는 거야, 어려운 거야. 거기 뭐 식인종들이 살고 있대. 뭐 이런 소문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동양을 알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는. 우리는 동양의 감각을 따라갈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 동양의 감각을 알기 위해서 이 남자가 노력했던 그 고군분투의 흔적이 그 책장 속에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이 리심이 아, 이 남자는 서양에서 왔지만 동양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 이 남자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으로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다, 혹은 먼 여행을 떠나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 여자가 여기서 살짝 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네. 제가 아끼는 장면이죠. 네. 네, 정말 그 사랑에 빠진 그 미묘한 감정이 발현되는 그런 순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아는 것을 알고자 하고 감각을 익히고자 하고. 그런데 소설가님은 왜 이게 존재성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개화기인데요. 개화기인데 이제 개화기라는 게 이제 문호가 개방된 거잖아요. 문호가 개방되면 그 문호가 개방됐다는 건 이제 밖에 있는 많은 문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안에 있는 많은 우리가 또 밖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리심은 굉장히 이제 용감한 여자였는데요. 네. 용감한 여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그 관습에 의해서 아 내가 모험을 감행하겠지만 한 요 정도까지만 할 거야. 네, 자기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부분까지만 이렇게 어떤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삶을 꾸리게 되는데 이 리심 같은 인물은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어떤 세계. 네, 그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식의 차원에서도 그런 그렇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그 경계선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린 네, 그런 인물이고요. 이걸 이제 그 뭐 소설가들끼리는 전문 용어로 이게 문제적 인간이라 그러죠. 보통 경계선 안에서만 이렇게 속닥속닥 살아가고 있는데 네. 어떤 한 인간이 그 경계선을 뚫고 팍 나가버리면 경계선이 넓혀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우리 존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내 조건 속에서 어떤 존재 바운더리를 치지 말고 네. 어떤 과거의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네, 그런 인물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인물들의 삶을 읽든지 아니면 자기의 문장으로 이렇게 옮기다 보면 이제 나란 존재의 어떤 영역도 그렇게 이제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작품을 뽑은 것 같습니다.
존재의 확장의 영역에 있고 그 말씀하신 문제적 인간이 존재 확장을 시도하는 네. 또 이제 정의한 인간이네요. 이 존재 확장을 시도하는 방법에서 리심속 구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가 감각입니다. 감각 역시 배워 익히는 것이다. 동양의 감각을 익히면 내가 동양의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어찌 보면 약간 그럴까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감각을 배우면 존재의 그 본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완전히 뭐 똑같아지진 않겠죠. 예, 완전히 똑같아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알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아, 과정 자체가. 네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면, 네. 한 사람이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진 또 다른 존재가 또 그런 짓을 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여러 명이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건 이제 장벽이 아니고, 아, 그건 노력해서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영역, 네.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토르 콜랭이 서양인인데 동양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리심이 그걸 보고 아, 나는 동양인이지만 서양을 알기 위해서 나도 콜랭처럼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게 이런 어떤 그 지식뿐만 아니고 감각을 알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계속 노력을 하면 그게 일종의 전념이겠죠. 네. 네. 전념이 되어서 이제 퍼져 나가는 네. 그런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네. 어, 실제로 존재성의 변화가 결과로 다가오지 않더라도 그 노력하는 확장의 노력은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그 시작이 사랑이란 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첫 번 사랑해야 되죠. 네. 네. 또 이제 존재를 변화시키는 첫 번째 말씀 주신 게 책을 말씀 주셨어요. 네. 책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만나는 문이다라는 구절로 처음 시작하셨는데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책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존재성을 변화시키는 것 같은데 책과 존재의 관계도 한번 또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심이란 작품은 이제 부제가 파리의 조선 궁녀 리심 이런데. 그러니까 이 여자 원래 직업은 무희거든요. 춤추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에는 어떤 식으로 나누냐면 일단 이제 자기가 가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일본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모로코 갔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언어들을 익히기 위해서 리심이 노력하고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을 배우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에 가서 춤을 배우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일본 춤도 배우고 그리고 프랑스 춤도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춤도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자기가 춤을 추면서 익혔던 것들을 그 나라 말로 다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배우고 그걸 몸으로 그 감각을 익히고 그 익히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다시 이제 그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거든요. 이런 어떤 노력들은 이제 지금도 유용한 것 같아요. 그걸 단순히 이제 책만 보고 그걸 달달달달 외우면 그 나라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나라의 문화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그 나라 그 각 문화권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선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익히고요. 그리고 직접 가가지고 그 속에서 몸으로 그것들을 이제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화시킨 과정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 자기 것이 된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통해서 이제 습득하고 표현을 통해서 완전하게 존재화되는 것. 네,였습니다. 책과 또 감각의 존재의 또 큰 근원을 또 말씀 주셨는데요. 박준 시인님의 또 글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귀를 보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글이 네.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약간 왜 이 글을 고르셨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왜 존재의 이유와 또 관련돼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읽은 글이 산문에 있는 제 산문집에 있는 환절기라는 글이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데 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근데 이 생각 이 말을 주로 언제 하냐면 아플 때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너무 무리해서 놀다가 혹은 무리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뭐 감기에 걸리거나 몸살이 걸리거나 이러면 이제 알아눕잖아요. 네. 그래서
아 그동안 너무 무리했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과음을 하거나 네. 날 아침에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그 저를 부정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동안의 저의 잘못과 후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인데 네. 너무 무리했어 혹은 너무 신났었어 이렇게 저 스스로를 다그치고 부정하는 시간인데 이게 제 존재 안에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끈이 뚝 끊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읽어드린 글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몸이 아프든 혹은 마음이 아프든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시간이 그립다? 뭐 네. 이런 마음으로 썼던 글이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삶이 죽음을 직면할 때 그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 존재의 국면을 바라본 게 아픔이었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구는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더 아팠어야 했는데 길고 질긴 밤을 보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아픈 사람들한테 이 말 해주면 정말 네, 너무너무 네. 싫어할 네, 네, 말이긴 한데 이거는 어떤 의도가 담긴 것인지 왜냐면 더 아팠어야 했는데 한 번 더 말씀 들어볼게요. 이게 신체적 고통인 경우에는 네.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적 고통에 뭐 과학적으로 더 아파야 한다 이런 네.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저의 경험을 이렇게 비춰보면 괴로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당연히 괴로운 마음이 들죠. 근데 이것을 잊으려고 혹은 다른 감정으로 대체하려고 막 다른 일들을 꾸며요. 누구랑 일부러 약속을 해서 뭐 더 시끄러운 곳에 가고 혹은 다른 화제를 돌리는 다른 일들을 하고 네. 그러면 당장에는 제가 괴로워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그 감정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심정적으로 느꼈던 어떤 괴로움이나 아픔들은 유일한 방법이 온전히 다 그냥 그 시간을 다 지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을 맞이할 때가 그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없앨 방법은 쉽지 않다 이 생각을 해서 더 아팠어야 하는데 라는 말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네. 네. 온전히 직면하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네. 그죠? 좋습니다. 아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존재에 대한 깊은 고찰과 또 영감을 또 주시는 것 같은데요. 또 다음 구절도 기대됩니다. 네, 다음 구절 낭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탁한 소설가님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었다. 리옹에 있는 벨크루 광장이 나왔다. 초점도 오릿한 사진이었다. 사람들이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 사람뿐만 아니라 마차도 움직였다. 말들이 갈길을 흩날리며 나를 향해 곧장 내달렸다. 인디언 방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젖히며 비명을 질러댔다. 미치코도 나도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말발굽이 단숨에 내 머리와 가슴을 지득히고 지나갈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런 끔찍한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눈을 했더니 이번에는 여기 나왔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흰 연기를 내뿜으며 기차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보다도 마차보다도 더욱 빨리 기차는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저 무거운 쇳덩이에 깔리고 싶지 않았다. 달아나야 해. 이번엔 진짜야. 저 기차를 피해야 해. 엉덩이를 반쯤 들었다. 그 순간 내 앞에 앉아있던 여인이 먼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미치코가 내 손을 잡아 쓸며 말했다. 앉아요. 저 기차는 그냥 사진일 뿐이에요. 누구도 해치지 못하죠. 우리를 해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 분노, 슬픔이 제일 위험하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전이네요. 아, 네. 네. 기차가 이렇게 달려오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진이었을 뿐이었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누구도 해치지 못하죠. 우리를 해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고통, 분노, 슬픔이
제일 위험하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저 어찌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 고통이나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존재가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제 그 리심이 그 파리에 갔죠. 네, 파리에 가가지고 난생 처음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막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가서 이제 가장 먼저 놀라는 건 에펠탑을 보고, 네, 그러니까 조선에서 제일 높은 탑 원각사지 10층 탑이었는데 에펠탑이 있으니까 완전히 괴물처럼 괴물 예, 느껴졌겠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면은 처음으로 영화관에 간 겁니다. 네, 그 열차의 도착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죠. 그래서 영화라는 걸 처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차가 막 도착해가지고 막 자기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놀라가지고 이제 도망가자 막 네. 네, 이러고 있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제 이 장면을 제가 뽑은 건 뭐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제 계속 새로운 어떤 문물이라고나 할까요? 새로운 어떤 뭐 조건, 새로운 어떤 문명 이런데 접하게 되는데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뭔가 좀 두렵고 그러니까 아 저건 나쁜 거야. 네, 저게 나를 괴롭 저 대상이 나를 지금 괴롭히려고 하고 있어. 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지금 새로 이제 자기한테 닥친 어떤 조건 때문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기 쉬운 거죠. 근데 곰곰이 따져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어떤 지금 자기 자신이 앓고 있는 어떤 고통이라고나 할까요? 뭐 슬픔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외부에 그런 뭐 새로 만들어진 어떤 대상 그런 것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리면 자기의 슬픔이나 고통이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놀라가지고 막 달아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자기 안을도 들여다봐야겠죠. 이렇게 나는 무엇 때문에 저런 대상이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두려워하는 걸까? 슬퍼하는 걸까? 아파하는 걸까? 그래서 그건 뭐 개학기 때도 그랬고 네, 지금도 뭐 늘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신이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무언가의 존재를 보았을 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기대 이런 건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말씀 강연해 주신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와도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새로운 혁명이 오고 완전하게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이런 새로운 세상은 완전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고 또는 한쪽에서 이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 또는 기대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이런 감정들을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정재석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그 저는 과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네. 과학자들의 그 연구 성과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과학자들은 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약이 있으면 이 약은 30년 지나면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는 20년이 지나면 뭐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까지 다 만들어질 것이다. 반대로 이제 인문학자들은 대부분 보면 과거를 주로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시체를 파먹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쓰는데 네. 근데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뭐 아주 다양한 이런 가능성들은 사실 열려 있는 거니까요. 근데 우선은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이 이제 닥쳐올 때는 새로운 것들이라는 건 늘 닥쳐오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 우선은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닥치는 게 이게 뭔가 아주 특별한 예전에는 없었던 뭐 새로움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늘 새로움은 우리한테 닥쳐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새로움들이 닥쳐왔을 때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새로움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사실은 하나하나 되게 굉장히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새로움 중에서 어떤 부분들은 받아들이고, 네, 어떤 부분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받아들이지 않고 뭐 그런 그렇게 하는 게 아닐까. 가령 뭐 최근에 보면 컴퓨터가 이제 소설을 쓸 수 있다. 뭐 이래서 뭐 컴퓨터 같은 소설들을 제가 이제 몇 편 보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결과물을 보면 아, 이 새끼 내보다 잘 썼네 뭐 이런 생각이 그래요? 예, 들 때도 가끔 그 욕이 나올 정도로 예,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떤 뭐 박준신이나 저 같은 소설가가 그 문장을 만들어내기까지 사실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아, 네. 그 사람이 그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인간이 얼마나 분투하는가 뭐 이런 과정들이 훨씬 중요한데 컴퓨터는 그걸 이제 그 확률 통계의 영역에 넣어가지고 비슷하게 이제 결과만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만 보고 이제 아, 너, 당신보다 이게 소설 훨씬 잘 쓰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컴퓨터가 그렇게 그 중간에 속해 있는 그 과정들까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결론을 도달한다면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뭐 설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건 이제 결론만 놓고 네. 그 과정은 무시하는 그런 평가니까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말 그 기술이 발전되면 결과보다도 더 과정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과 존재란 건 결국 과정이니까요. 네. 존재가 과정이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존재는 결과가 아니고 맞아요. 과정이니까. 그게 사실은 가장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박준신 님의 또 다른 산문 낭독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스스로를 마음에 들이지 않은 채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왜 나밖에 되지 못할까 하는 자조 섞인 물음도 자주 갖게 된다. 물론 아주 가끔 내가 좋아지는 시간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간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시간을 불러들여야 할지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나 자신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는 순간만은 잘 알고 있다. 가까운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스스로에게 당당하지 않을 때 좋음은 오지 않는다. 내가 남을 속였을 때도 좋음은 오지 않지만 내가 나를 기만했을 때 이것은 더욱 멀어진다.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자책과 후회로 스스로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때 속은 내가 속인 나를 용서할 때 가난이나 모자람 같은 것을 꾸미지 않고 드러내되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제야 나는 나를 마음에 들어 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 믿는다. 좋습니다. 아, 네. 이 역시도 너무 좋고 동시에 너무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구절 중에 한 가지. 다만 나 자신을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 없는 순간만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도 많은 또 현대인과 또 젊은 친구들의 마음을 또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준신님의 이 안에 담겨 있는 생각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김태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읽고 보니까 약간 유아기적인 스스로를 좋아했다 싫어했다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이 글은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아 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제 스스로를 부정하는 시간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물론 그 잘했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시간도 있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아 나로 태어나길 잘했어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이 많지 않은데 언제 그러면 나는 나를 좋아할까? 근데 그 방법을 쉽게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느 순간만큼은 내가 나를 도저히 좋아할 수 없다 이런 순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한번 꼽아본 겁니다. 이제 뭐 타인을 속였을 때도 스스로 자괴감이 들죠. 근데 가장 큰 이 고통은 스스로를 속였을 때, 그러니까 스스로 기만했을 네. 때 절대 스스로를 좋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순간들을 한번 적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또 자존감과 또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존재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또 이 시대에 또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설가님은 이런 자신에 대한 존재 인정 또는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그 이런 자리가 사실은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낯설죠. 네, 그러니까 낯선데 그러니까 박준 시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골방에서 이렇게 계속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골방에 있으면 하루 종일 이제 거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그 결국 작가 자신의 존재는 그 침묵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역설적인데 오늘 침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역설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만들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들을 쥐고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작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말들이 많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말들이 떠돌아다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도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을 때 말을 하지 않고 하루에 뭐 30분이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그것들을 침묵 속에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네. 그런 속에서 사실 그 존재의 이유는 발견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침묵의 시간, 네, 조용한 시간.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주세요. 네. 네, 저는 선생님 방금 침묵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선생님 그냥 뭐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 왜 그러냐면 제가 선생님 사실 작품만 보고 실제로는 처음 뵙거든요 오늘. 네, 네. 근데 저희가 두 시간 전부터 같은 대기실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제 침묵이 흐르죠. 네. 근데 들어갈 그게,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침묵이 깨지는 순간을 보면 선생님 말씀을 전 이해를 했어요. 선생님 침묵을 불편해하시지 않으니까 한참 말이 없고 다른 생각을 하시다가 다시 이제 말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침묵이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고 다시 또 부드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다시 부드럽게 대화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시작되는 그래서 아 선생님도 침묵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던 참이라 옆에서 듣지만 그 말씀이 더 예,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아 좋습니다. 힘드셨지 않게 말하면 네. 네, 네, 네. 그 사실 저는 시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네. 대놓고. 네. 아 좋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이제 네. 시인들하고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술을 먹을 기회들이 가끔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새벽에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이제 아침에 한 7시부터 한 12시까지 이렇게 오전에 계속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작업하는데. 시인들하고 술을 먹다 보면 한 새벽 2시 이렇게 먹기 시작하죠. 2시까지 이렇게 먹다 보면 뭐 걱정이 돼요. 아, 화가 나기 시작해요. 뭐냐면 내일 아침에 글을 못 쓰겠구나. 이 숙취 때문에. 그래서 막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아, 12시에 일어섰어야 되는데 막 후회를 하고 있는데 한 새벽 3시쯤 됐어. 이제 저는 완전히 이제 짜증이 극에 도달하죠. 그때 이제 내 앞에 앉아서 술이 이제 고주망태가 되어 있던 시인이 갑자기 화장지를 꺼내가지고 네. 냅킨에다가 시를 써요. 아. 근데 그리고 이거 제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와 시가 죽이는 거야 이게. 아~ 술김에 써도. 예. 어~ 박준 시인의 그 시 그대로처럼. 네. 그러니까 하, 이 인간은 이렇게 술이 고주망태가 돼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데 나는 다음 날 아침에 막 숙취가 돼 있으니까. 네. 아, 시인하고 술 먹으면 무조건 내가 손해구나.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시인은 멀리해요, 사실은. 네. 시인하고 술 먹는 일을 최대한 내 인생에서 줄이자. 네. 이게 제 원칙이었는데. 근데 이제 박준 시인 오늘 만나니까 예. 그런 생각이. 면정 시인이었으면 굉장히 좋네요. 네. 술은 모르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다음에 또 뵐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오늘 좋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좀.
짧아서 너무너무 아쉽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존재의 이유. 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렇게 소설로서 마지막 시로서 이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존재의 이유. 사실 이제 우리가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이유라는 이 제목이 유행과 가사 같다. 네, 김종환의 노래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생각은 잘 안 많이 해보지 않는 뭐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그 좀 이것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잘 죽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닐까.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뿐인 삶이잖아요. 이게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나는 도대체 나한테는 무엇이 남을까? 네, 뭐 죽음학 뭐 이런 학까지 요즘 만들어져 있던데 그래서 존재의 이유는 사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다 이렇게 답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마지막 순간에 거의 마지막 순간에 그 존재의 이유를 저마다 깨닫게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건 말하지 않고 죽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건 다시 침묵의 영역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누구나 다 존재의 이유를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만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계속 죽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이 마지막까지 가봐야 내가 왜 살았는지를 자기만의 어떤 답을 찾아내게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네, 잘 죽기 위해 네, 잘 존재한다 말씀 주셨고요. 네, 저도 이 존재라는 말도 어렵고 이유라는 말도 사실 좀 어려운 말이죠. 네, 네 저도 뭐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아, 존재하길 잘했어라고 느껴질 때가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어떤 대상이든 간에 어떤 내가 아닌 사람, 내가 아닌 타자를 사랑할 때 아, 존재하기 잘했어 이건데 그때 잘했어라고 드는 이유는 세상에 나 말고 나만큼 귀한 존재가 또 있구나 이것을 이제 내가 느껴질 때 잘했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굳이 대답을 하자면 잘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사랑하기 위해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 분 존재에 대해서 정말 문학적인 관점에서 또 문학이시니까 같이 얘기해 보았는데 정말 우리의 존재를 뒤흔들어 깨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깨우는 이런 이야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신 걸로 신님은 있으신가요? 네. 올해 목표를 새로 세운 게 김탁관 선생님하고 술을 마시는 네네 새로운 목표가 생겼네요. 술은 마시고 신을 안 쓰는. 네네. 네 같이 술 마시면서 네 좋습니다. 서영감님도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있으시면. 아, 참 좋은 자리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박준신하고 한잔 해보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침묵 쪽에서 말씀 주셨고요. 네, 두 분이 또 저희의 존재를 흔들어 깨워준 이 작은 움직임들 기억하면서 오늘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시인과 소설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